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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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군인 출신 확실히. 어, 그래. 몸에 군인이 딱 됐더라고. 집에서 반대떡이랑 처먹지 진짜 힘든데. 제가 나온 시기가 코로나가 딱 터진 시기라 가지고 지금까지 뭐 거의 제가 뭐 일을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냥 하숙집 같은 개념으로 아, 산 거네. 먹여주고. 야, 참 좋은 형이네. 네, 그러네. 맞아요. 지금 작년 11월에 이제 제가 서울 올라왔으니까 지금 1년 넘은 거죠. 1년 계속 사신 거예요. 우리 박군이 어머니하고만 지냈는데요. 어머님이 박군 15살에 말기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박군이 어머님을 모시고 분양을 해야 돼서 직업 군인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군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는 바람에 그냥 전역하고 가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집이 없대요. 그냥 여기저기 회장 사장님 집에서도 잤다가 친구 집에서도 잤다가 이러고 지낸다 그래서 형님은 딱 대단하시다. 형님이랑 둘이 자는 게 아니고 형수님도 계시고 형수님도 계시고 아, 진짜 조카도 아. 이제 올해 초등 2학년 되는 이제 와 1년을 와, 아는 대박. 형이랑 아이랑 형수가 있는 집에 얹혀 산 거야? 그래서 이사를 가려는 이유가 이제 퇴근 시간도 제가 막 일정치 않고 새벽에도 들을 때도 있고 아침에 들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형수님하고 애기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형한테는 당연히 미안하고. 그래서 박군은 15년? 15년을 네, 15년, 14년 특전사를 했다. 특전사를 14년 했으면은 아, 말 못 놓겠어요. 야, 준혜야 절벽에서 뛰어. 어? 어? 강호. 오, 형수님.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형수님? 아이고, 뭐 이런 걸. 어. 와. 아이고. 형수님 앉으세요. 같이 앉으세요. 아이고. 아니 근데 형수님 이게 사실은 말이 쉽지. 준우 이렇게 처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좀 많이 반대 안 하셨어요? 원래는 이제 휴가 때마다 계속 며칠씩 와서 자고 가고 하니까 아. 솔직히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아 그냥 너무 가족 같고 동생 같고 그냥 그랬는데 군인 그만두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일주일 정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할 거. 옷만 들고 가방 그냥 큰 그 군인 가방 메고 아. 들어와서 아 그래 뭐 일주일 뭐. 근데 안 가요. 이게 걱정도 되고 왜 군대 그만둬서 이렇게 백수처럼. 아 그렇지. 좀 눈치도 좀 많이 주고 그랬어요.
뭐 안타까운 거예요. 항상 되게 바지런하던 친구가. 그래도 운동을 이제 계속 열심히 하고 아침에 또 눈치 보니까 나가요. 운동하러. 그럼 나가서 운동하고 또 들어오면 이제 또 짠하니까 또 밥 챙겨주고 저녁에 또 들어오면 밥 주고. 살다가 온 집에서 갖고 온 짐이 여기 완전 그냥 제 짐이 꽉 차 있는데 방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형이랑 형수 짐들도 일부러 제 짐 때문에 못 갖다 놓고 막 시골에다가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죄송하고. 근데 그게 또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혼자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서 원래는 이제 서재방에서 잠도 자고 옷도 갈아입고 이제 거기서 했는데 그러니까 운동 좀 하라고 형이 이제 넣어줬는데 또 잠잘 데가 없어요. 자기 러닝머신 위에서 자겠대요. 그것도 눈치 보는 거야. 그것도 나도 미안한 거 지금. 그럼 거실에서 자도 된대. 그래서 아니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처음에는 냉장고도 자기가 안 열고 눈치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냉장고에 아예 그냥 한 칸을 그냥 박준우 칸 해서 이렇게. 아 현명하시네. 눈치 보지 말라고. 예전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시험 섭섭 하시겠다. 예. 첫 독립이세요? 그렇죠. 첫 독립이세요? 어? 어우 저. 야 잘했어 잘 야 잘 구했다 아, 잘 있었지. 괜찮죠 형이 근데. 야. 깨끗하네. 지원이 다 돼 있네. 없을 거 빼고 다 했어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운동한다 생각하고. 근데 좋다. 괜찮지 않습니까? 지하철역도 뭐. 걸어서 한 5분? 뭐 숨 참고 뛰면 한 2분 30초? 숨을 참고 뛴다고? 2분 30초 동안 숨을 안 쉬면서 뛴다고? 여기가 좋은데. 이야! 석양 봐. 뷰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형님? 오! 아, 진짜 형님 여기 다 돼요, 여기서. 뭐 따로 턱걸이 봉이 필요도 없어요, 여기 작고. 자꾸 턱걸이도 되고 이렇게 이쪽에 이쪽 라인은 딱 1, 2열은 상추 신고 이쪽에는 고추 딱 신고 사람들 놀러 오면은 뭐 이런저런 게임도 하고 뭐 제기 차기도 해도 되고 네, 제기 있어? 뭐 너 제기 있어? 제기는 저희 항상 구비되어 있죠. 제기 선수인데 몇 개 차요? 몇 개 정도 차? 한 번에? 아니 뭐 신발, 최고 신기록은 지금 6,700개 정도. 에이 말 잘했어. 와 형. 야 6,700개 하면 몇 시간? 야, 어 양발로? 바람 불잖아 형님. 근데 아니, 몰랐는데 내가 재주가 많아. 준우가 재주가 많아. 학군 집에만 가야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아 그래? 군대에서 초간단 봉지밥이라고. 특전사 택시수도 있고 그 군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아무 재료도 없고 그냥 예, 잔잔한지 하나만 있을 때 해 먹을 수 있는 밥이에요. 숟가락도 필요가 없고. 먹을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아 형님 진짜 이거 먹으면 다음에 또 드시러 온다니까요. 저한테 레시피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야 도마가 없니? 예? 도마가 없어? 예. 아 그래? 도마 갖다 줄게요. 도마 있어. 남는 도마 있어. 야, 아 이게 칼이야? 예, 지금 칼도 없어가지고. 데쳐서 봉지에 투하. 잔잔히 데펴서 밥에 투하. 투하. 요네즈. 간장은 향만 나도록. 마지막으로 참기름. 아 조합은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조합이야. 아, 2차 조리가 또 있어요. 어? 형 근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해? 일단 이거 잡고. 2인 1개조 작전이 있고 개인 그 1인 작전이 있어요. 2인 작전은 형이 딱 멱살을 잡으면
밑에서 공격을 해주세요. 공셰프님. 냄새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 이렇게 해서 제가 제빵 할 때 그 아저씨들 붕어빵 아저씨들 쭉 짤 때 아 케이크 이렇게 이거 할 때 짜 그렇죠 형님. 어 그래서 구멍을 내줘야 돼요. 여기다가 아~ 구멍을 내. 구멍 냈어. 큰일 났다 나 구멍 두 개 뚫렸어요. 아 이렇게. 아 이제 냄새가 형 장난 아닙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다. 더 빨리 먹고 싶다. 이제 얼음 먼저 먹고 형들 먹고. 와 신기하다. 와 맛있다. 야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응? 진심. 응. 진짜 맛있네. 괜찮죠? 응. 아 상사 박준우. 아 특전사잖아 이거. 무슨 준비는 그게 다 완전 아니, 완전 아니, 군장을 하고 왔네. 저번에 형 제가 그랬잖아요. 생존법 한번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그래. 강화. 어 맞네 있네. 기본 강화 교육을 수리하면 주는 거. 요거는 이제 100회 이상 타는 거. 올라갈 때 군기가 잘 익은 게 이제 도난을 당한 거야 우리는 지금. 도난을 당했어. 바람이 좀 덜 부는 곳 있잖아요. 뭐 바람 같은 거를 피하면은 이제 체온이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고 야. 일단은 겨울철에 조난 당했을 때 일단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어디든지 조난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불이에요. 불. 이 신문지를 형님들 좀 이렇게 찢어주세요. 얇게. 어, 난 이거를. 네. 신문지로 숯을 만들 거예요. 동그랗게 볼로 만들고 그리고 물을 꽉 짜서 말려야죠. 신문지를 이렇게 해서 이제 물 모양을 만들기 위해 물을 묻히는 거죠. 반죽하는 거죠. 물을 꽉 짜야 돼요. 물을 완전 꽉 짜서 이 정도 크기로 만들면 돼요. 그렇죠. 눈이 없 손에 온도로 녹이면 되죠. 눈 같은 거를 그치 형태를 저렇게 눈 묻히면 되겠네.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물 묻혀서 좀 마를 동안 다른 것도 하면 되니까 이거 한번 같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텐트를 치는데 텐트를 칠 때도 아무데나 치는 건 아니죠. 이제 뭐 햇빛이 잘 드는 곳이랑 안 드는 곳이랑 10도 이상의 차이 나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고 햇빛이 있는 곳에 가는 게 일단 거의 차이가 되게 크고요. 이거 치기 전에 편편한 데다가 낙엽을 형님 좀 깔고. 아 밑에다가. 네. 바닥에서 한계 올라오는 걸 또 막아줘야지. 그치 맞아. 얼마나 타는지 좀 궁금하다. 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계속 오래 가는지. 이렇게 깔어. 그럼 일단 텐트를 치기 전에 이렇게 밑작업을 하고 매트가 되는 거죠 매트. 그러니까 단열대 역할. 쿠션감도 있고. 맞아요 형님. 어우 야. 아 신부신 한데? 야. 괜찮아요? 와. 텐트가 뭐 가방에 있다 그러면 텐트를 치면 되는 거고 만약에 텐트가 없다 그러면 계곡에 형님 물이 안 흐르는 계곡 보면은 낙엽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져온 뭐 우위 같은 거 이게 뭐 등산 가방에 있다면 우위를 입고 그 안으로 이제 낙엽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도 체온을 보관할 수 있어요. 아 뭔지 알겠다. 우위 같은 거 안에다가 낙엽 같은 걸 넣어도 이게 다 충전재가 되는 거죠. 아, 이게 낙엽이 좀 되게 유용하네. 그렇죠. 난 진짜 좀 추워져. 추워. 빨리 추워. 펴야지 형님. 이제 땔감을 구해야지. 최대한 젖은 거 말고 마른 장작. 네, 마른 장작. 진짜 자연인 같다. 자연인 같지 않아요? 불을 피우기 전에 불이 있잖아요. 아니, 철판은 그냥 아까 여기 자연보호? 그래도 자연보호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불만 피우게 되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인근에 있는 바위나 작은 돌 같은 것들을 돌 같은 걸로 이제 아궁이처럼 해주는 거죠. 딱 됐다. 와 딱 각이 나온다. 그지? 뭐 딱 떨어지는 기분. 딱 떨어지는 기분. 테트리스래. 철수쌤이 집에 있잖아요 이거. 철수쌤이 있지. 철수쌤이 있지 집에 있지. 지금 이제 건전지를 쎄 있는 부분을
비비게 되면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제 불똥이 나와요. 아 진짜? 아,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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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거 다 말랐어요, 형님. 다 말랐어. 다 말랐다. 그럼 그 바셀린 바르면 돼요, 형님. 바셀린 어떻게 발라? 예, 바셀린이 이제 유분이 묻어 있기 때문에 불소치기 역할도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약간 기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오래 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일명 수시라고는 하는데 횃불이네. 약간 조선 시대 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횃불. 그... 어, 불이 딱 붙네. 겉에서부터 타고 들어가면서 이게 숯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은 안 꺼지는 불이 되는 거네. 그렇죠. 와. 불쑤시게 되니까 이제 불은 걱정은 안 해. 꺼질 일이 없네. 상사님이라고 해도 돼? 너한테 좋은 칭을 좀 붙이고 싶다, 야. 감사합니다. 불 하나 만들어주니까 진짜 신처럼 보인다. 어우. 아, 저거 갖고 왔구나. 오, 뛰고. 라면 하나야? 진짜 여기서 끓여 먹는 거야? 오. 어? 와 진짜 팔팔도 있네. 우와. 어머 큰일 난다. 이게 급할 때는 참치캔도 버너로 이용할 수 있어요. 참치 기름 있잖아요. 어. 키친타올로. 이거 좀 스며들게 이렇게 좀 눌러. 나도 스며들어. 어, 그냥 좀 다 스며들었는데. 불 한번 붙여볼까요, 형님? 뭐, 불? 네. 이거? 예. 네. 여기다 불을 붙인다고? 네. 붙어? 불이 붙네. 와 대박이다. 이야. 야, 이건 진짜. 와 이건 진짜 와, 난 지금 처음 본다. 이거. 참치캔 버너로. 커피 한 잔씩 끓여드릴게요. 커피를 끓일 정도로 이게 계속 불이 붙는다고? 네. 이게 그 정도로 화살이 쓸 것 같진 않은데? 아 젓가락을 또 이용하네. 아, 이건 좀 신기하다 진짜. 야 이건 좀 신기하다. 저 불이 계속 가네요. 희한한 어? 야. 와 진짜 맛있겠다. 형님.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와. 맛있겠다. 먹어. 야 이거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 빨리 커피물만 빨리 끓으면은 거의 참치 넣어도 되는데. 오.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와, 이 불 안 죽는 거 너무 신기하다. 저 종이 한 장이잖아. 이게 안 꺼지고 계속 타는구나, 기름 때문에. 야. 아, 두 개를 넣어야지 농도가. 아, 진짜. 야, 이 커피 진짜 맛있게 보인다. 와. 아우. 맛있다. 바베큐 참치 맛을 보여드릴게요. 아, 이 맛이 제일 궁금해. 둔둔. 겨울은요? 아, 그래도 아직 기름이 많이 나네. 와, 야, 야. 반은 위에가 이렇게 딱 구워졌어. 위에가 구워진 거야. 이 부분은 반이 딱 구워졌고. 진짜 담백하다. 와. 생선 탔을 때 오는 고소함 있잖아. 두 개 있네. 시대 형님 덜 느끼하고 고소해요. 어? 불 꺼졌다. 야, 불 다 꺼져가는데, 이거? 몇 개만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건데. 과자에도, 형님, 그, 저희가 튀길 때, 기름으로 튀기잖아요. 거기도 그렇지. 기름기가 있거든요. 아.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야? 형님. 과자가 있는 쪽만 뭔가 연기가 확. 오! 야, 박군. 야, 넌 진짜? 근데 이제 또 나무 놓고. 야, 감자칩으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어. 감자칩으로 이런 사람이 다 있지? SBS.